집에 직원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둘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리킵의 IR D5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IR D5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로 제품에 관련된 거나 레시피에 관련된 참신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을 쏘니까 꼭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꼭 시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IR D5 설명 먼저 조금 드릴게요. 저희 IR D5는요, 기존의 건조기와는 조금 다른 큐브형 디자인으로 세계 디자인 어워드, 네, 3대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그런 식품건조기입니다. 저희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여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피님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벌써요? 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네. 제품 혹시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아, 저희가 원하던 네, 그 질문이네요. 저희 제품은 그 리킵 이샵에서 구매가 가능하신데 네. 자세한 설명도 리킵 이샵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www.likip.kr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던 거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식품 건조기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여기 구름 모양 있어요. 그늘 모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모드 버튼 누르면 태양광 모드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식품이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식품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모드 설정하셔서 건조해주시면 더욱더 맛있게 건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 구름, 네, 그 다음에는 저희 온도 설정도 가능하세요. 70도까지 설정하실 수 있는데 온도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온도 버튼 누르셔서 시간 버튼 누르셔서 시간도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더 대박인 건 여기 요거 오토 버튼 하나 누르면 저희 획기적인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그쵸. 아, 자동으로 되는 네. 거예요. 요 기계가 식품 안에 습도까지 측정을 해서 저절로 오프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어요.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네, 너무 정말 똑똑한... 스마트한 요즘 핫한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IRD5 설명드렸고요. 요 IRD5로 만들 수 있는 간식도 한번 네.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먼저 만들어볼까요? 저희 젤리 먼저 만들어볼게요. 네. 요 돌돌이 과일 젤리 먼저 만들어볼 건데요. 일단 생과일을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돌돌이 과일 젤리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오로지 과일. 과일만 사용해서 네. 만들어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과일을 퓨레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 제품은 저희가 1회에서도 사용했던 제품이죠. 그쵸. 바로 그 제품. 네, 바로 그 제품. BS7입니다. BS7과 함께 다시 한번 BS7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망고를 넣어주시고요. 국자 좀 주세요. 네.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신 다음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인데요? 순식간이죠? 네. 요게 갈린 것도 물처럼 굉장히 잘 갈렸어요. 물이에요, 이거. 자, 망고 하나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딸기. 딸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딸기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닫아서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물처럼 되게 잘 갈렸어요. 자, 이렇게 갈아주시고 이제 젤리 만들려면 젤리틀에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요 퓨레틀 사용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 퓨레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호일 잘라서 바로 트레이에 올려서
펼쳐주시면 그것도 괜찮은 재료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게 가끔 나플라플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물 조금 이렇게 묻혀주시면 찰싹 달라붙거든요. 어차피 건조기가 다 말려주니까 이렇게 물 묻히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어볼까요? 네, 청경숙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젤리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그럼요. 저희 젤라틴 안 넣어도 요거 당분이 건조기에 들어가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이렇게 말리면서 젤라틴을 넣지 않아도 젤리처럼 쫀득쫀득한 식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젤라틴 안 넣으셔도 돼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 전수연님께서도 네.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여기 종이호에 꼭 깔아야 되나요? 그냥 트레이에 부으면 안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아, 저희 종이호에 안 깔아주셔도 돼요. 근데 저희 이번에 만드는 게 돌돌이 과일 젤리잖아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뜯어먹는 게 그게 네, 또 재밌거든요. 그게 또 그쵸? 네. 저희 옛날에 그 불량식품 사먹던 네, 그것처럼? 학교 앞에서 먹던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안 깔아주셔도 충분히 돌돌돌 마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없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워볼까요? 박채리님께서도 질문 남겨주셨네요. 네. 9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다이어트는 항상 1년 내내 그쵸. 하는 거니까 그쵸. 다 같이 한번 힘내봐요. 요거 먹고 다이어트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요게 펼쳐주실 때 팁이 하나 있는데 너무 얇게 펼쳐주시면 이렇게 종이장 같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너무 네. 바짝 말라버리면 김같이 돼버려요. 아, 그렇게 되면 찢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잘못하면. 그리고 젤리라기보다는 약간 종이 같은 느낌이니까 조금 두껍게 0.5cm 정도로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집에서 네. 아이들이랑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놀이로 해도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쵸. 색감도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어우, 태우씨 너무 잘했는데요? 그쵸? 네. 네. 숙달된 조교. 자, 요렇게 펼쳐주시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IRD5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랍식 트레이라서 굉장히 편리하네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희 젤리는 45도로 맞춰볼게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45도로 맞춰주시고요. 시간은 10시간에서 11시간. 저희는 조금 더 쫀득쫀득하게 야들야들하게 먹고 싶어서 10시간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구름 모양, 그늘 모드로 작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제 10시간 기다리면 됩니다. 네, 10시간이 지났네요. 지났네요. 네, 10시간이 다 됐어요. 10시간 지났습니다. 네, 자, 10시간 꺼내보도록 할게요. 꺼내실 때는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구성품으로 오는 이 실리콘 그립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편리하네요. 자, 완성된 젤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굉장히 한눈에 봐도 쫀득쫀득해 보이죠? 쫀득쫀득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잘 펴졌고요. 색깔이 너무 고와요. 그쵸?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자, 보시면 여기 말랑말랑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오, 싹 뜯기는데요? 오, 이렇게 떼줄게요. 완벽하게 떼졌습니다. 이제 요거를 돌돌돌돌 말아줘야 되니까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식품 건조기는 그냥 과일 말리는 거 그런 걸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젤리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럼요. 식품 건조기로는 생각만 조금 전환한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자,
하시고 이 끝부분을 이제 말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 주시면 자, 보이시나요? 돌돌돌 말린 모습? 깔끔하게 정말 잘 말렸어요. 이렇게 말아서 또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빵끈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벌써 완성됐어요. 그럼요. 벌써 하나 완성됐어요. 너무 잘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완성된 거를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태연 씨 너무 잘 마셨대요. 아, 그럼요. 제가 손짓을 줄입니다. 한 입만 주세요. 한 입 못 드려요. 죄송해요. 집에서 만들어 드셔야 돼요. 식감 저희 이제 먹어볼 거거든요. 저희 식감도 이제 알려드려야죠.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자, 전 끝났습니다. 네, 저도 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네요. 네. 벌써 이만큼 완성됐어요. 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식감 아까 식감 물어보셨거든요. 네, 식감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먹어보도록 전 망고 먹을래요. 태아 씨가 난 망고. 그럼 제가 딸기를 먹어볼게요. 자, 이거 까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싹 잘 떨어졌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떨어졌어요. 너무 잘 떨어졌어요. 이거 이제 먹어볼까요? 되게 상큼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씨가 톡톡톡 씹혀서 더 씹는 재미도 있어요. 그쵸? 네, 다이어트 하면은 맨날 마시기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또 씹어 먹어야지 다이어트 그쵸? 할 의지가 생기는 거죠. 요게 씹는 재미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날 두부,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과일 젤리 하나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김미영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과일만으로 젤리 맛을 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드셔보셨죠? 네. 어떤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과일만으로 정말 100% 젤리 맛 낼 수 있어요. 네, 확실해요. 충분히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식품 건조기에 건조를 하게 되면 이 당성분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대요. 그래서 충분히 단맛을 낼 수가 있고 요게 살짝 덜 말린 듯한 느낌, 쫀득쫀득한 느낌, 완벽하게 바짝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젤리처럼 쫀득쫀득하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율리님께서 공감을 해주시고 계세요. 다이어트 할 때 단맛 진짜 먹고 싶은데 그쵸. 게다가 다이어트 하면서 반드시 비타민 챙겨야 하는데 그쵸.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쵸. 뒤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연예인들이 초콜릿 한 조각씩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맞아. 하잖아요. 벌벌 떨면서 그쵸. 요거 한 그쵸. 조각 먹으면 벌벌 안 떨어도 돼요. 그럼요. 네. 그 다음 요리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 요리는 저희 단호박으로 만든 단호박 치즈스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단호박 원하시는 만큼 삶아주시고 치즈도 원하시는 만큼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미리 조금 삶아왔거든요. 네, 해서 한번 썰어보도록 할까요? 한여름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고구마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구마, 단호박, 네, 어떤 재료든 그냥 위에 치즈 한 장 얹어서 그쵸. 다이어트 식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제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IRT5입니다. 네, 김민정님께서 단호박 어떻게 삶냐고 물어보시네요. 셰프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박 정말 쉽습니다. 감자, 고구마 삶아보셨나요? 단호박 똑같습니다. 물 냄비에 물 넣어주시고 채반 하나 올려서 단호박 이렇게 뒤집어주시고 20분 정도 삶아주시면 이렇게 쫀득쫀득한 단호박을 삶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라진 단호박을 올려주시고요. 위에다가 치즈를 올려줄게요.
이게 간단한데 또 맛도 있어서. 그럼요. 많이 안 나와요. 한여름님 설거지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설거지가 정말 안 나와요. 요거 종이 호일 깔아주시면 그냥 호일만 벗겨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거의 다 됐네요. 아이고. 자, 그러면 완성된 저희 단호박 치즈 스틱을 한번 아이의 국밥에 넣어볼게요.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시고 온도를 이제 또 한번 설정을 해줄 건데요. 전원 올려주시고 단호박은 저희 70도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0도까지 올려주시고 시간은 여기 보이시죠?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너무 많이 말리게 되면 딱딱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없으니까 꼭 5시간에서 6시간 혹은 7시간까지도 말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름, 그늘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고 시작해보면 5시간만 이제 기다리면 간식 하나 또 완성되는 거 그럼요. 5시간 지났죠? 지났죠. 네. 자, 한번 완성된 단호박 치즈 스틱. 와, 이게 조금 쫀득쫀득한 게 눈에 보여요. 치즈가 위에 착 달라붙어서. 그쵸, 그쵸. 아. 이게 건조가 되면서 치즈가 살짝 녹다가 다시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살짝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따끈따끈하니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한번 담아볼까요? 네, 담아볼까요? 지금 딱 이 상태가 촉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쫀득쫀득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오래 하면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위에 치즈 부분 굉장히 고소하고요. 여기 밑에 단호박 부분 되게 달달한데 쫀득쫀득해요. 이게 포만감도 되게 있으니까 식사 대용으로 그쵸.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네요. 맛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정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또 이벤트 당첨자 네, 말씀해주셔야 되나요? 당첨자 발표해야 되겠죠? 지금 당첨자가 여기 왔습니다. 보시면은 소피님, 김미영님, 이윤리님, 김민정님 축하드립니다. 총 네 분이세요. 저희 네,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문화 백화점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5만원 5만원 받아가셨습니다. 5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저희 리키비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아쉬워요. 그쵸, 네.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2주 뒤에 다시 시청해주세요. 네, 2주 뒤에 봐요.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리킵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